농촌진흥청이 장마기 이후 유지작물과 잡곡류에 관한 병해충 관리를 당부했습니다. 농진청은 장마기 이후 고온다습한 환경에 취약한 유지작물과 잡곡류에 대해 철저한 병해충 관리로 안전생산에 힘써야 한다며 참깨와 들깨, 땅콩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 방제 방법을 안내했습니다. 농진청은 장마가 끝나고 온도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시기에 발생량이 급증하면 방제가 어렵다면서 미리 예방적 살포와 함께 적기 방제를 통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